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받아들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난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나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지는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서 공중으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주님 앞에 다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케 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을 받아들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하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은 가슴이 저미오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러한 말이지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발견되지는 사랑 가운데 가장 지고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는 어머니를 각자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무엇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소원대로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자녀의 삶의 의미가 발견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는 많은 부모의 좋은 예들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도 얼마나 좋은 부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친은 또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만큼 깊고 얼마만큼 헌신적인 것인지 알 수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은혜의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의사가 어찌할 수 없고 약이 어찌할 수 없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고 있어요.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고통 가운데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자녀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많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다가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비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딸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자신의 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온전히 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면 건강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불쌍하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자녀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는 불쌍한 거예요. 안 돼 보입니다. 하물며 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고백하듯이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죠. 팔이 절단된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그냥 쉽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요, 그것을 그 어머니가 아닌 다음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낳을 때부터 주변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폐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그 자신의 몸으로 나온 아이지만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보다 더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불쌍한 거예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차피 한 번 나왔다고 한다면,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면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보다 더 자세히 아는 것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불구 상태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다리를 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엽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학위들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단 한 사람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가엽게 여긴 것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엽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로운 어머니, 자녀의 영적인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죠. 마귀의 공격에 패배한 자녀를 볼 때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한두 대 얻어쳐지고 들어온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너도 때리지 그랬느냐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패배당한 그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지금 이 가난 여인은 여인의 딸, 그것은 평생을 마귀에게 점유당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인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가진 술책과 계략과 책략들을 동원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미혹입니다. 속이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하고 있고 대통령하고 있고 국무총리하고 있고 기업의 CEO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좋아하고 기득권을 형성했다고 하고 갑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똑같아버렸어요. 아무리 많이 얻어터져도 이제 감각이 없어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생각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주변 정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갈짓자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또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전달이 되었지요. 진리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했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을 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돼서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달렸다고 해서 정상화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혼적 존재인데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태어나서 자기밖에 몰라요. 처음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무장한 상태로 이 세상의 풍조에만 적극적으로 반항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녀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술책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요? 하물며 영적으로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누군데요? 그 아이가 누구인데?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결핍에 대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경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경험 많이 있으시죠? 가장 끔찍했던 자존심이 짓밟혀지는 그런 경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아마 어떤 사람이 당한 경멸 못지않게 처절하게 짓밟혔던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거부와 거절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다윗의 아들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 여인은 본래부터가 자타가 공인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종족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도 거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는 딸을 둔 어머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도울 수 없는 딸의 상태를 알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의 딸에게. 너무나 크게 죄에 눌려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주고 싶은 그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삶을 이렇게 살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해 주죠.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은
절대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실제로 그 결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음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으로 출발을 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자녀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자녀의 주인인, 참 주인인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자녀가 얼마만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러면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복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암람이 나오죠. 요케벳이 나오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고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아들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녀 문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너무나 암담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고, 세상 타가소에 당신의 자녀를 맡기라고. 마음껏 하나뿐이 없는 그 자녀를 난도질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에요. 어찌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보았더니 너무 준수하였었죠. 인물만 잘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쓰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아이돌처럼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핏덩어리에 불과한 아이였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였던 것입니다.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석 달 동안 아이를 잘 키웠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키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세를 내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지진아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가서 그러면 이 아이 상태에서는 어떤 직업이 가장 맞을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답이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관점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의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6살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바이올린을 훈련을 잘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뛰어나요. 또 한 번 뭐를 하면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는 집중력과 의지력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뛰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점이죠. 7년 만에 모차르트의 곡에서 수학적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물리를 전공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아인슈타인은 누가 만들었는가? 어머니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을 발견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의 말처럼 그냥 지진아로서 어떠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낭비했을 것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 사무엘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가치 있게 쓰임받을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그 마귀의 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치유시켜 주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접근하시죠. 얼마나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겁니까? 소리 지르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디차게 대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이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짐짓 가장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돼요. 물러나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문제라면 진작 포기했어요. 자존심을 구겨도 그런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타이밍이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내 생각에는 지금 홍해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간섭을 늦추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선의 최고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잘 자리 잡혀 있습니까? 부모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박물관을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박물관에는 온갖 추억으로 가득 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추억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것, 가장 마스터피스,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은 은혜의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예요.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케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최대한
방수 처리를 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침몰하지 않도록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늑대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눈을 파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수무책이지요.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요케벳으로서는 그 부분까지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안전을 보호해 주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미리암을 시켜서 망을 보게 하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한낮에 파라오의 그 딸이 목욕하러 그렇게 온다는 사실도 알았겠죠. 거기에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파라오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한 즉시로 거기에 모성애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요케벳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죠. 모세는 크게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모성애를 자극했겠죠.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두 간섭하신 것이죠.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죠. 가장 이른 나이에 은혜의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어서 자녀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다른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차선입니다. 최선인 것은 그 자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으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세의 고백이었다고요.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냉정한 부모입니다. 아주 싸늘한 부모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죠. 돌이 지났는데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이스피싱으로서부터 보호하죠. 자신을 한두 번 속으면 됐지 계속해서 속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분별력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70년 80년의 생인 이 세상에만도 그런 것인데 영혼을 결정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휠체어에서 평생을 지냈는데 왜 나는 두 다리로 똑바로 걸어가게 하는 것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어머니라고 한다면
가장 훌륭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 이번에 요즘은 뭐 초등학교도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비판 없이 부모를 따라갑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옳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는 비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 나이는 점점 더 짧아진다고 그러죠. 자신이 인격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인격을 비판하고 부모의 삶을 비판하고 부모의 믿음,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부모가 본을 잘 보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로 잘 발전을 합니다. 좋은 친구요, 동료로 발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다 판단해버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뼈아픈 질문이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상냥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마귀로 변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혼란스럽다고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계속해서 퉁퉁거리죠. 사춘기 때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기에요. 그때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때의 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곁길로 나가지 않겠어요? 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녀를 품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없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는 어머니의 말이나 아버지의 말은요,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케벳이 모세를 강가에 내놓았을 때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기에 내놓은 것이 이제는 불가항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내놓을 시기가 있지 언제까지 품고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독립을 시킬 때 그 고충은 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요케벳은 하나님께 멋지게 돌려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어요. 얼마만큼 멋지게 돌려주었습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죠.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대가까지 받았어요. 일석이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양육시키는 부모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궁에서 40년 생활했죠. 미디안에서 훈련받는 기간으로 40년을 보냈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와서 위대하게 40년간 쓰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모세 뒤에 부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가능했겠는가? 사무엘 뒤에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무엘의 사역은 가능했겠는가? 은혜로운 어머니,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죠. 너무나 감격해 하신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지식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열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알았어요. 하나. 저분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입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을 했죠. 무엇을 적용하면서요? 자신의 고통받는 딸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었느니라. 어머니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일, 자녀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 드리는 일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마귀로부터 고통받는 딸에 직접적으로 1대1로 대항해서 맞서 싸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청 드리는 거예요. 간청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다니엘의 어머니. 하나님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든 쪽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쪽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십니까? 아무리 아이 상태가 나쁘다 하더라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보다는 나을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 상태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신문을 대한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모를 욕을 해야만 또래 집단이 인정이 돼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 세상에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 아이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나 더 짓밟혀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자녀들 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돈 많은 어머니, 돈 많은 어머니가 훌륭한 부모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둔 자녀보다 더 복받은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 없을 수가 없어요.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그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염려만 할 수 있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한두 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도 자녀가 성경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마귀는 포기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셨나요? 또 기도에 대한 교리와 권면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끈질기게 간청할 것을 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 간청하고 포기할 겁니다. 마귀가 제안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세 번째도 기도할 것이라고. 아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할 겁니다. 해보라고. 욥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과 마귀와 벌어지는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한두 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운명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대서양에 묻어야 됐던 아버지가 있죠. 찬송가 제목이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포도가 경험한 자신의 자작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한 삶도 있고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한 인생도 있어요. 자녀가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정도에서 이탈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이기까지 그렇게 자랄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우리 싸워서 늘 이기네. 어떻게 이기나요? 기도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염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한두 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